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태풍 같았던 악재들이 일단은 지나가면서 시장에는 불안보다는 기대감이 조금 더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반등에 성공해서 4만 3천 달러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플랜비의 말처럼 어쩌면 9월은 4만 3천 달러 언저리에서 마무리를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차하면 2만 8천 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 같은 전망도 나왔습니다. 조금 더 의미 있는 월봉으로 마감을 하는 상황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헝다그룹 파산 위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들이 많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20조 원을 쏟아부어서 유동성 강화에 나섰고 헝다그룹이 채무 이행 의사를 밝혔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신뢰가 잃었다라는 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안정일 수는 있지만 완전한 안심을 하기에는 이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계속 이슈 트래킹이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이다, 카르다노의 경우에는 뜬금없이 아마존과의 파트너십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아마존이 어떤 입장을 밝힌 건 아니고 트위터 설문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한다 뭐 이런 취지가 보도가 됐는데 재미있는 것은 에이다, 카르다노의 창시자인 찰스 호스킨슨이 직접 여기에 댓글을 달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수많은 트위터 설문 가운데 하나로 지나갈 뻔했던 것이 호스킨슨의 댓글이 하나로 기사화가 된 것인데 이런 걸 보면 이 양반 참 장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난데없이 비트코인 사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bitcoin.org 사이트가 해킹 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커가 사기 팝업 공지를 띄우면서 비트코인 사기를 시도했던 겁니다. 외신 보도 내용을 보면 이 사기꾼 해커들은 2만 달러 가까운 비트코인을 챙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시장을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헝다 파산 이슈에 대한 해결 가능성이 제기된 뒤에 헝다의 주가는 홍콩 증시에서 한때 32% 폭등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20조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한 데 이어서 헝다 역시 일부 채권 이자에 대해 상환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 시장에 안도 시그널을 던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세만 놓고 안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만기를 앞둔 채권이나 역외 채권의 규모가 어마무시한데 이걸 제때 지불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라는 겁니다. 급한 것들만 어림잡아도 3조 원이 넘습니다. 특히 헝다의 주요 우군들이 하나둘 헝다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들 포착되고 있는데 핵심 투자자들이 나름의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의 유명 투자업체이자 헝다의 주요 우군으로 꼽혔던 차이니스 에스테이트 홀딩스는 보유하고 있던 헝다 주식 일부를 팔았고 나머지도 곧 처분할 거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점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8월 30일부터 9월 21일까지 1억 890만 주, 우리 돈으로 300억 원 넘는 규모의 헝다 주식을 팔아치웠고 나머지 7억 5110만 주 역시 매각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헝다 사태를 예측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헝다 주식을 모두 처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회사는 홍콩 증시에서 장중 7%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서 헝다가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급한 불이 꺼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헝다 이슈의 경우에는 꺼진 불도 다시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슈 트래킹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반등 뒤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23일 오후 4만 3천 달러대를 오르내리고 있는데 미국 연준의 FOMC 회의 결과 발표 뒤에 4만 4천 달러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후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지는 못한 채 단기 조정, 횡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비트코인의 상황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미카엘 반데포페는 3만 7,500달러와 4만 달러 사이가 중요하다라면서 여길 버티지 못하면 2만 8천 달러 리테스트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사이클이 계속 이어진다면 비트코인은 우상향할 것이고 다시 4만 4천 달러대 위로 올라설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이 어수선한데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것으로 알려진 bitcoin.org 사이트가 해킹당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해커는 사이트 화면에 스캔 팝업을 띄운 뒤에 비트코인을 특정 주소로 보내면 선착순 만 명에게 보내준 비트코인의 두 배를 돌려주겠다라고 공지했습니다. 전형적인 팝업 스캠 사기 방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bitcoin.org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서인지 실제로 사기꾼들에게 보내진 비트코인이 17,154달러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 사이트는 익명의 개발자 코브라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정확히 누가 관리자인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캠 이슈 직후 한때 bitcoin.org는 접속 불가능 상태였지만 현재는 복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시니어 전략가인 마이크 맥글론이 금 투자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선회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데일리호들 보도 내용을 보면 맥글론은 금은 올해 약 7% 하락한 반면 비트코인은 70%, 이더리움은 400%가 올랐다.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한 시기에 비트코인의 디플레이션 특징이 빛을 발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바이에서는 면세 특구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허용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두바이가 면세 경제구역 안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했다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증권상품당국은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 당국과 관할 자유구역 내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 금융활동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향후 암호화폐 발행과 거래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은 증권상품당국이 맡게 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오는 10월 두바이 왕실을 비롯해서 구글과 IBM 등이 참여하는 미래 블록체인 서밋이 개최될 예정인데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혁신에 꽤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적정 가격이 1,500달러라고 밝혔던 JP모건이 이번에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 기관 수요가 탄탄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유투데이 보도 내용을 보면 JP모건은 CME 비트코인 선물이 후퇴했다라고 지적했는데 실제로 8월 이후에 CME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이더리움 선물 미결제 약정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P모건의 이 같은 분석이 참 이율배반적인 게 며칠 전에는 JP모건이 이더리움이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적정 가치를 1,500달러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라나를 비롯한 여러 암호화폐의 스마트 컨트랙트 부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더리움의 독주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양반들의 속내는 뭐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디파이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은행의 미래가 초라하게 비춰지는 경우 요즘 참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9개 글로벌 금융협회가 암호화폐 보유 은행에 요구되는 자본 기준이 과도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9개 글로벌 금융협회는 국제은행감독기구인 바젤은행 감독위원회에 현재 암호화폐 보유에 요구되는 기준이 과도하다. 이는 사실상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 쉽게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시켜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젤위원회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최고 위험 자산으로 분류한 뒤에 암호화폐에 1250%의 가중치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1달러의 자본금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돈이 충분해야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이에 대해서 이들 위원회들은 바젤위원회의 구상은 규제 적격 은행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는데 물리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암호화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바젤 위원회를 아예 장애물로 표현을 한 건데 상당히 세게 대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뜬금없이 에이다, 카르다노와 아마존의 파트너십 이슈가 관심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뭐라고 밝힌 건 하나도 없는데 아마존 카르다노 파트너십을 묻는 한 트위터 설문조사에서 70% 가까이가 아마존이 카르다노와 파트너십을 체결할 것 같다 이렇게 답한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화제가 된 게 에이다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이 댓글을 달았기 때문인데 그는 이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냥 묻힐 이슈도 관심받는 이슈로 만들 수 있는지 찰스 호스킨슨은 참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하면 비즈니스 감각이 좋은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뭐 영악하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실제로 아마존과 파트너십 체결이 이루어지면 이건 뭐 말 그대로 대박입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면서 금 옹호론자이기도 한 피터 시프가 이번에는 암호화폐 열풍이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킨다라고 말해서 관심받고 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열풍이 소비자 가격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암호화폐 회사와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소비재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흘러가야 할 투자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되는 제품이 줄면 가격이 오르게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이런 과정에서 투자의 방향과 방식이 다변화되는 것인데 이걸 제조업 중심 시대의 관점에 적용해서 공식적으로 밝힌 게 이게 유로 퍼시픽 캐피털의 CEO라는 게 정말 참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리플 소송의 경우에는 SEC가 또 무슨 꿍꿍이를 벌이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플 측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서 SEC가 지난 8년 동안 XRP 판매를 판단하는 데 적용해온 하위 테스트와 관련된 질의응답 등 자료 봉인을 요청하는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SEC는 XRP가 증권이라는 근거를 80년 전 대법원 판례인 하위 테스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XRP가 어떤 이론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위 테스트에 따라 증권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SEC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정치적인 의혹과 뒤섞인 상태인데다가 이걸 명확하게 이론적으로 설명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법원에 기한 요청까지 한 걸 보면 SEC 내부적으로도 적잖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측이 언론을 통해 대놓고 승소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SEC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참 궁금하게 여겨집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앞서 채널 관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릴까 합니다. 크립토 블라블라 채널에서는 현재 크립토 블라블라와 크립토 노마드 캐릭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캐릭터에 대한 NFT가 세계 1위 NFT 플랫폼인 오픈씨에서 출시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접속 링크 등의 정보는 텍스트를 통해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